바라섬으로 안내하는 경춘선 열차를 타고 가평역으로 향한다. 가평역 광장에는 멋진 포토존이 가평 방문 인증을 담당하는데 자라섬의 향기는 이곳 가평역에서부터 시작된다. 섬으로 향하는 자전거 길에는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을 상징하는 조형물들이 그동안 코로나19로 개최되지 못한 축제의 향기를 전한다. 호수에 떠있는 환상의 섬 자라섬은 서도와 중도 그리고 남도 여기에 미개발된 동도까지 더해져 아름다운 섬의 매력을 갖췄다. 한 폭의 그림 같은 자라섬은 청평댐과 북한강이 만든 자연과 사람의 걸작품이다. 섬 어디서든 푸른 나무와 넓은 잔디가 있어 이용자들의 편안한 쉼터가 된다. 숲속 도서관은 자연 속 책 세상으로 안내해 다른 도서관에서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함을 선물한다. 섬 이름처럼 다양한 자라들도 만날 수 있는데 은혜 갚은 자라 이야기는 오늘날 아름다운 전설로 전해진다. 북한강을 가로지르는 경강철교에는 힘찬 경춘선 열차 주행이 이색적인 풍경을 선물한다. 자라섬 하면 캠핑을 떠올릴 만큼 캠핑의 대명사인데 수도권에서 편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인기 만점이다. 방문자들의 취향에 맞춘 다양한 캠핑장들은 일상을 벗어나 달콤한 휴식을 제공한다. 상상력과 즐거움을 안겨주는 놀이터는 아이들의 인기 만점이다. 중도에는 호박 터널이 방문자들을 맞이한다. 터널에는 애플박과 도깨비 방망이 그리고 뱀호박 등 박가류 13종을 만날 수 있다. 재물과 행운을 상징하는 박가류는 터널을 지나는 이들에게 복을 선물한다. 오두막에서는 물길이 내어주는 자연의 쉼터를 이용할 수 있고 동화 속에 나올 듯한 멋진 그네도 타며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자라섬의 백미인 남도에는 꽃테마 공원이 조성되어 황홀한 꽃 구경을 마음껏 할 수 있다. 중도와 남도를 잇는 꽃다리로 거울 같은 호수 반영과 아름다운 꽃을 감상하며 다리를 건너면 자라섬의 꽃 세상이 펼쳐진다. 끝없이 펼쳐진 해바라기는 자라섬의 햇살과 향기를 담아 벌들을 유혹한다. 우지개 터널을 지나 팜파스 그라스가 맞이하는 북한강의 풍경도 감상할 수 있다. 산책로에서 주전자가 뿌리는 꽃물결에 퐁당 빠져본다. 환상의 분홍빛 핑크물리와 만개한 백일홍 그리고 양귀비가 꽃물결을 이루며 방문자들은 향긋한 꽃향기에 흠뻑 빠진다. 사랑 가득한 조형물들은 가족들의 행복 추억과 연인들의 프로포즈를 선물한다. 정성 가득한 테마꽃 정원도 준비되었는데 꽃과 장독대가 어우러지며 우리 전통의 미를 가득 담았다. 가평 전투를 기념하는 우정의 호주 정원은 아름다운 꽃들이 전쟁의 아픔을 치유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한다. 다섯 개 삼봉우리, 해와 달의 1월 5봉도와 꽃피는 한반도는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희망을 불어넣어 준다. 남도의 끝에는 북한강과 어우러지는 남이섬의 풍경도 만끽할 수 있다. 일몰 후에는 또 다른 모습의 자라섬을 만난다. 밤하늘과 산책로를 화려하게 수놓으며 방문자들의 발걸음을 빛의 세상으로 안내한다. 레이저 불빛은 숲속에 이야기를 그려내고 화려한 조명 작품들은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한다. 그림 같은 북한강 풍광과 행복한 정원들로 매력 넘치는 자라섬. 여기에 화려한 빛의 세계로 안내하며 우리에게 진정한 힐링을 선물하는데 자라섬이 선사하는 행복한 쉼은 코로나19를 거뜬히 이겨내는 힘찬 에너지가 된다.